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올림푸스 1 리뷰테스 25-6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몇에서 일반 주어죠. 몇몇의 사람들은 자, 마이 크레임 조동사 동사 원형 아마도 주장 할 것이다. 자, 대수적 속사고요. 자, 만약에 we did not pay doctors or university professor. 자, 만약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더라면은 가정법 시제는 지금 과거 쓰고 있죠. 그래서 어법에 가정법 과거. 그래서 a lot of 에서 멋지죠.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자, 대인은 의사하고 이 교수들이 또 조동사 지금 시제는 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 would undertake. 자, 아마 떠맞지 않을 것이었... 으이, 말꼬였다. 아마 자, 그러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뭐 하냐면 undertake는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을 것인데 the studies 자, 그러면 공부 저 공부의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어떤 거냐면 요구되어지는 과거분사를 썼죠. 요거 되어지는데 to achieve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어요. 자, 성취 하기 위하여. 자, 이러한 직업들은 그래서 주관식문제에서 these position이 말하는 것은 doctors 하고 professors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 자, what evidence there is 그러면 의문사 어떤 자, 증거가 하나로 잡고요. There is 있는지를 몰라. 전체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어죠. 자, 어디에 자, in support of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 자, 가정을 자, 지지하는 데 있어서 support 하는지 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도대체 말이 돼 이게 어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it 가져오죠. 이것은 seems to me 나에게 자, highly doubtful 이게 빈칸 대표 될 수 있겠죠. 자, highly 부사로 형용사인 doubtful 형용사 수식하고 있고요. 매우 의심이 간다. 자, 매우 의심이 간다는 말은 이 사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니네가 이런 소리 해봤자 나는 의심 간다. 못 믿겠다. 자, my own salary 내 자신의 봉급 내 자신의 봉급도 자, is considerably 하면은 상당히 자, is higher than 높아요. er than 자, salary 봉급인데 자, of people 자, 사람들 봉급보다 자, employed가 또 과거분사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용되어진 고용된 사람들보다 자, by university 대학에 자, 그 다음 to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than의 뜻이에요. 자, 된 누구보다 저 모더 란스 잔디 깎는 사람들. 자, 그다음 to keep the ground clean 땅 청소 땅 청소하면 이상하네. 자, keep 상태 동사 거리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keep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형용사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ly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발언했죠. 내 봉급이 상당히 더 높아.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학에서 고용되어진 사람인데 잔디 깎거나 자, 대학을 깨끗하게 바닥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높아. 자, 그러나 자, 만약에 our salary 그러면 이 대학에 고용된 사람과 내 봉급들이 자, were identical 이것도 빈칸 될 수 있겠죠. 자, 아마 identical 하더라도 동일 하더라도 나는 would still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여기까지 주의해야 되겠죠. 여전히 not이에요. 여전히 원하지 않는다. exchange는 교환 하는데 직업을 자, 직업을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with them이 말하는 건 누구예요 아까 전에? 아까 고용되어진 employed people 요 사람들 말하고 있죠. 대학에서 고용되어진 사람들과 그래서도 if 절 시제는 자, if 가정법 과거에 were 썼고요. 자, 콤마 뒤에 I would not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would not want to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to exchange가 여기서는 목적으로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직업을 이거 잘못하면 직업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이거 똑같아도 나 저런 일을 못하겠다 이런 거 되죠 지금. 질문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열도 비록 자 그들이란 말은 대학에 고용된 청소원들의 직업들이 are a lot more much even stiffer에 훨씬 더 pleasant 기쁘다. 자 기쁘더라도 then some lowly paid job 점은 적게 지불되는 적게 돈이 지불되는 직업보다 기쁘더라도 나는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노을 여기도 어법 주의해야 되는 게 동사주어 도치 있었죠. 앞에 노을 때문에 부정어 도치. 자 부정어로 도치가 일어났다는 거 동사주어. 자 뿐만 아니라 나는 do not believe예요. 나는 믿지 않아. 자 then 내 의사가 자 아마도 또 동사원형 jump had a chance. 자 하면은 기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어떤 찬스냐면 to change 하는 형용사용법 교환하는데 자 place는 여기서는 자리죠. 자리를 with his receptionist와 접수대 일꾼 접수대 안내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대 안내원과 자기 위치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 만약 자 그들의 봉급이 did not differ 자 그들이 한 말은 의사와 접수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봉급이 자 did not differ입니다. 다르지 않더라도 똑같더라도죠. 뜻이 오면 same이 뜻이죠. 같더라도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거 왜, 뭐예요? 우리 직업이 좀 더 뭐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바꾼다는 뜻으로 썼지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렇게 천한 직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요지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아주 안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급여가 직업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은 아니다. 이거 좀 더 좀 더 이쁘게 썼어야 되는데 예시를 좀 잘못 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논란거리가 있는 주제를 자 그들이 내 직업을 가져갔어 난 그래도 뭐 안 바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많이 좀 짤이 좀 안 맞긴 하네요 오늘. 자, 댓글의 소재를 흥 안 바꿔 라는 표정의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 결정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